저희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해 주실 분들입니다. 선출직 상임위원분들 이혜연 선생님, 오관영 선생님, 김한범 선생님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출범 선언문.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의 새 정치를 만들어가자. 윤석열 탄핵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2기 국민주권당이 힘차게 출범을 선언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낼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도 고집불통 오만방자한 국정운영은 의료대란, 민생파탄을 불러왔다. 수사외압, 뇌물수수 등 각종 국정농단과 독도포기, 친일매국외교, 그리고 전쟁 위기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을 듯 치솟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성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다. 남은 것은 항쟁이여 탄핵이다. 국민주권당은 용산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주권당 당원이 떨쳐나서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자. 온 국민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애국으로 단결하여 모두 함께 탄핵광장에 나서자.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요구리를 앞세우며 타협하기 일쑤인 기성정치를 극복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 중심의 정치가 되고 있었다면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대세로 만든 것도 정치권이 아니다. 정치권이 시기상조라며 역풍을 우려하고 주저할 때 국민이 나서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승리다. 국민이 주인인 정치는 그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국민주권의 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 촛불광장에서 시작해 오로지 국민이 제 손으로 태동시킨 국민주권당이 도약해야 한다. 이게 국민주권당은 광주에서 국민주권 정치의 돌파구를 열어낼 것이다. 기득권이 쌓은 성세를 허물고 주권자 직접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기 국민주권당이 당원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주권당 도약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자.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선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국민주권당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 국민주권당 강화하여 국민의 직접 정치 실현하자! 2024년 9월 21일 국민주권당.